박성중 의원님 잠깐 이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일로 오시고. 자, 우리 박성중 의원님 이번에 최고위원 꼭 되시길 바랍니다. 아니, 예. 같이 갔으면 좋았을 텐데. 괜찮습니다. 우리 괜찮습니다. 대표님 표 제한테로 좀 보내. 아,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우리 정말 제가 이거는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사람보다 정말 지금까지 행동으로 보여주신 분이 그게 바로 진정성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조작방송, 좌파 언론 여기에 정말 유일하게 가장 열심히 싸워주신 분 누구시죠? 중! 저 박성중입니다. 박성중! 근데 이쪽 공교롭게도 좀 이름이 좀 비슷한데 네네. 이제 박성재 몰아내셔야죠. 몰아내야죠. 네. 그래서 아무튼 우리 꼭 국민의힘에 그래도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꼭 지도부에 들어가서 제대로 된 투쟁하실 수 있도록 우리 박성중 의원님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우리 박성중 의원님의 말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성재 사장이 MBC 사장을 연임해서 되겠습니까? 사장이 되려면 경영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MBC에 대해서 세금 포탈, 업무 추진비, 카드로 써야 되는데 20억 넘는 돈을 빼가지고 현금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운영에 대한 마이너스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MBC에 수익 냈다고 이야기합니다. MBC 여의도에 있는 사옥 팔아서 돈 남기고 대구 MBC 팔아서 돈 남겨서 그것이 돈이 남긴 겁니까? 아니죠.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경영 능력도 전혀 빵점인 사람, 그리고 여러 가지 노동조합법, 근로기준법, 형법의 횡령 이런 관련해서 범죄 혐의도 6개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연임이 된다면 대한민국이 웃지 않겠습니까? 가슴에 들린 사람 아닙니까? 오늘 MBC가 3배수로 그 사장 후보자를 규합해서 결국 한다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짬짬이 해가지고 만들려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입니까? 자기들 편의 박문진 이사 9명 중에 6명이 자기들 편입니다. 이걸 가지고 조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곁들여서 시민평가단이라고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 선정해서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지난번 우리 이 방송에서 제가 MBC 사장이 경영 능력 엉망인 8가지 사유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MBC 사장이 법에 감옥에 가야 될 6가지 사유도 밝혔습니다. 이런 사람이 사장 돼서는 안 되겠죠? 사장이 되더라도 여러 가지 조치는 있습니다. 업무 집행 관련 집행 정지도 요청할 수 있고 또 나중에 끝나서 여러 가지 어떤 법에 의한 사후의 검찰 조사 결과 여러 가지 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형무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양심의 털이 있다면 자진 사퇴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최고위원회 출마했기 때문에 바빠서 이걸 제대로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이것이 끝나면은 제대로 처리하고 사후에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반드시 끌어내리고 만약에 사장이 된다면 끌어내리고 형무소에 보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성중! 자, 여러분들 이렇게 열심히 싸울 수 있는 사람 누구죠? 박성중! 정말 앞으로도 계속 싸워주실 거죠? 네, 우리 당에 여러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MBC같이 또 KBS같이 공영방송을 상대로 싸울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왜?
싸우면 손해니까 기자들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민노총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노동조합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정말 괴롭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 후세대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긍정적인 합리화를 위해서 정말 끝까지 저는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힘 실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참 여러분 그 최고위원 출마하는 분들 본인들이 축사를 합시고 본인 행사 본인 홍보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대부분 내세울 수 있는 게 내가 윤석열 대통령과 친하다. 내가 뭐 윤석열 대통령 위해서 일했다. 친분 말고는 내세울 게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치인은 그동안 살아온 길, 그동안 해온 업적만 보여주면 더 이상의 모든 미사여구 필요 없습니다. 박성중 의원은 지금까지 의정 활동으로 충분히 이 좌파들을 상대로 열심히 싸워주신 분입니다. 더 이상 무슨 설명, 무슨 홍보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박성중 의원님 계속 응원해 주십시오. 박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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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우리 대표님과는 MBC 기자 때부터 같이 인연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 박성재 사장이 취임하고 나서는 MBC 기자 88명이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20여 명은 MBC를 떠났습니다. 그게 대표 인사 중에 한 분입니다. 나머지 66명은 그 잘나가던 기자분, 그 능력 있는 전문가들이 창고에 박혀 있습니다. 자기 일도 못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유배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MBC를 가만둬도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 MBC가 정상화될 때까지 제도, 제 한몸 여러분과 함께 불살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시죠. 박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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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고 이따가 바로 다음 순서로 우리 곽성문 의원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실 텐데 곽성문 의원님께서도 이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이 바로 이제 그 3배수 결정되는 날인데 이 제도 자체가, 이 절차 자체가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지도부에 나서서, 지도부가 나서서 이 MBC 사장 선임 절차의 잘못된 점 지적해야 됩니다. 그럼 그 역할 누가 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 박성중 의원님이 꼭 최고위원 되셔야겠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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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